이 미니 호박이 너무 작아가지고 스님 한 개 하니까 너무 양이 작더라고. 껍질이 몸에 좋다는데 구워놓은 모라지가 아니니까 색깔이 안 예뻐요. 단호박은 손질이 반이야. 손질만 하면 다 끝난 거야. 스님, 근데 써보니까 큰 호박은 단호박 말고 일반 단호박은 아주 그냥 그 손질하는 게 막 너무 힘들었거든. 지금 이 미니 단호박은 자르는 게 과도로도 자를 수 있어요. 미니 단호박 잘 만들어내. 잘 만들어내. 가루는 엉기기만 하면 돼요.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. 단호박, 미니 단호박 두 개, 밀가루 두 숟가락. 이건 버릴래요. 밀가루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좀 두면 밀가루가 불어서 이것보다 좀 단단해져요. 이따가 다른 일 하다가 이거 하면 되니까 딱 크기를 적당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공을 만들어놔요. 작게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 하나만 딱딱 들고 가서 구우면 돼요. 전이 9개 나오겠네요. 단호박이 그동안 밀가루에 물기가 많이 먹어져서 그 적당한 질기가 됐어요. 반죽 정도가. 이렇게 프라이팬에 넣고 늘리면 돼요. 동그랗게 달처럼. 이게 다 익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물이 들어가도 모양이 안 익어져요. 불도 좀 세게 하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익혀요. 기름을 적게 붓고도 잘 익으면서 푹 익어요. 단호박이 덜 익으면 안 달아요. 지금 보세요. 이 모양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. 한번 만들어진 모양이 그렇게 일그러지는 애가 아니에요. 단호박 붙인다고 하면서 거의 튀기는 걸 봤어요. 이게 안 익는다고. 이렇게 하면 기름 많이 먹지 않으면서 맛있는 단호박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단호박전은 뭉그러져도 다 성형이 가능해요. 이렇게 무르니까. 아까 물에 좀
삶아서 나온 것도 부침을 이렇게 다 있습니다. 이제 요 물기만 가시면 꺼내면 돼요. 이런 경우 가겠네요. 단호박 때는 반드시 저는 단호박 아니라 모든 저는 이런 체반이 공기가 밑으로도 빠져서 더 맛있어요. 이렇게 붙이면 깊어요. 하나도 남은 거 없죠? 아까 물에 좀 풀어졌던 단호박 가루 여기 다 달라붙어서 다